적도의 화산섬을 떠나 이번에는 얼음의 화산섬인 아이슬란드로 왔다. 아이슬란드인들의 영혼이 담긴 교회산이란 뜻의 키르큐펠이 장엄한 자태로 우리를 맞이해준다. 바이킹들은 아이슬란드를 처음 발견한 후 얼음의 땅이란 이름을 붙여 숨기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 덕에 아이슬란드 하면 차가운 빙하를 떠올리는데 이곳에 불의 기운을 품고 있는 곳이 있다. 그 뜨거움이 용소 숨치는 현장을 보기 위해 스트로크루로 간다. 13세기 말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그레이트 게이시르는 지금은 활동하지 않고 그 옆에 간헐천만 10분 간격으로 물기둥을 쏘아올린다. 땅의 틈 사이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산지대. 사람들이 일렬로 쭉 늘어서서 무언가를 기다린다. 바로 간헐천 게이시르에서 솟아오를 물기둥을 기다리는 것. 땅에 뚫린 조그만 구멍에선 부글부글 물이 끓고 사람들은 모두 구멍을 응시하며 기대감에 부푼다. 그러다 갑자기 솟구치는 물기둥. 지하의 가스가 압력을 견디지 못해 구멍으로 배출되면 파란 물기둥이 최대 30m까지 솟아오른다. 스트로크루를 떠나 이번엔 아이슬란드의 북부로 향했다. 채 녹지 않은 눈길을 한 시간쯤 걸어 찾아간 곳에선 이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이 그토록 남기려는 것은 바로 유럽에서 가장 웅장한 폭포인 베티포스. 100m의 폭에 45m 높이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물줄기가 천둥 소리를 내며 보는 이를 압도한다. 베티포스는 한 영화에서 지구에서 처음으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장소로 묘사되기도 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은 비현실적인 모습의 베티포스. 보고 또 봐도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이번엔 따뜻한 날씨를 찾아 스리랑카로 왔다. 해변을 쭉 따라가다 보니 아슬아슬한 장대 하나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들은 스틸트 피싱이라는 스리랑카 전통 낚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나 있을까? 그런데 여기저기서 물고기를 들어올린다. 비록 크지 않은 물고기지만 신기하다. 이 장대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낚시를 한다니 참 놀라울 따름이다. 다시 장대 위로 올라가는 낚시꾼들. 어떻게 이런 곳에서 물고기가 잡히는 걸까? 이곳은 파도와 함께 해안가로 올라오는 물고기가 많은데 거친 파도 때문에 배를 띄울 수 없어 이렇게 장대를 박아놓고 낚시를 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주로 작은 물고기가 올라온다. 청어와 고등어, 경어 등이 잡힌다. 동양의 진주라 불리는 스리랑카의 독특한 모습이었다.